오늘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전역에 한때 호우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네, 서울 강남역에 취재 기자 나가 있습니다. 문승욱 기자, 지금 강남역 퇴근길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저는 지금 서울 강남역에 나와 있습니다. 오후 내내 내리던 비는 지금 잠시 오락가락하며 멈춘 상태입니다. 제 뒤로는 퇴근을 하는 시민들의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앞서 오전에 경기 남부 일부를 제외한 수도권 전역에 한때 호우주의보가 발령됐습니다. 서울 등 수도권에는 최대 150mm, 전북 부안과 군산 등에는 최대 250mm 이상의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지금은 비가 조금 잦아들었지만 기상청은 오늘 저녁까지 돌풍과 천둥, 번개를 동반한 20mm에서 60mm 정도의 비가 내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미 많은 비가 내린 상태라 지반이 약해져 있는 만큼 산사태와 축대 붕괴 등 피해 없도록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네, 지난해 강남역에서 침수 피해가 있었죠. 지금까지 피해 상황 어떻습니까? 네, 아직까지는 다행히 피해는 없습니다. 다만 내일까지 비가 예보된 만큼 아직 안심하기는 이른 상황입니다. 서울시는 오늘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하고 비상근무 1단계에 돌입했는데요. 청계천 등 서울 시내 전체 하천에 대한 출입도 통제된 상황입니다. 또 호우경보가 내려지면 비상근무 2단계에 돌입하고 25개 자치구와 유관기관 부서는 피해 우려 지역에 대한 순찰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강남구도 성수대교 남단 등 폭우 취약 지역에 직원들을 배치해 빗물받이 등 배수시설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하루 내내 비 소식이 예고돼 있는 만큼 아직은 안심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퇴근길 도로 혼잡도 예상되는 만큼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게 좋고 계속해서 날씨 상황을 확인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강남역에서 연합뉴스TV 문승욱입니다.